안녕하세요. 나이스타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성훈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 트레이너 조성훈 그리고 보컬리스트 이지성훈이라고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 이지성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보컬 트레이너로서의 저는 한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기도 한데요. 보컬 트레이닝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트레이너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고요. 이름은 WIP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그 WIP 컴퍼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여자니까 여성 아티스트부터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 선미, 그렇죠? 선미 원더걸스 다시 합류하면서부터 제가 맡아서 지금 요즘에 가시나, 예, 새로 컴백했던 가시나는 것까지 현재 계속 ING 중이고요. 그리고 꼬맹이들 트와이스 여전히 트와이스와 함께 하고 있고, 또 사실은 너무 이제 오래전에 연습생 때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고 너무 정말 우주 대스타가 돼서 얘기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방탄소년단, 예, 진이, 그리고 정국이, 그리고 태영이, 비, 예, 저희와 함께 했었고, 또 누가 했을까요? 지금 유희열쌤 계시는 아테나 우리 식구들, 예, 아테나 아티스트 친구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컬 에이지 성원으로서 저는 사실 예전에 한국인 MC 스나이퍼 한국인에 이제 참여하면서 저는 이제 멜로디하고 뭐 가사 이런 걸 만드는 작업으로 작곡부터 참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MC 스나이퍼 배치기, 아웃사이더 이런 친구들하고 쭉 작업을 해왔는데 한 2015년도부터 제 앨범, 개인 앨범 그때부터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 그래도 2017년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12월 마지막 주 아마 28일에서 30일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저의 앨범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정말 막바지 작업 중이에요. 앨범 타이틀도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지금 막 곡의 작업이 끝났고, 그 작업이라는 얘기는 이제 믹싱 마스터링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전문적인 작업이 막 끝나고 뮤직비디오도 막 가편집돼서 이제 뭐 1차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참 정신없는 마무리 작업 단계고요.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와 친구도 열심히 노력해서 2017년도 마지막 그래도 찾아뵐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블랙 뮤직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번 앨범도 그런 한 맥락일 것 같아요. 다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아티스트로서의 제 숙명이라서 이번에는 조금 기존에 알려져 있는 제 목소리와 제 노래하고 조금 다른 네, 그런 R&B 장르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가수가 돼야지 라는 꿈을 꾼 건 그 당시에 음악 잡지가 별책 프로로 비디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몇만 명이 있는 콘서트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눈빛과 박수 소리와 그 움직임이 환호성이 저한테 별 같았어요. 자자 끝나고. 그리고 노래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하고 싶다였어요. 정말 순수하게 대책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하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그랬던 가수들이 그 당시에 머라이 캐리도 있고요. 자넷 잭슨도 있었고요. 마이클 잭슨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연 실황을 보고 음악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나 저게 너무 하고 싶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대에 대한 열망이 시작이 돼서 그게 이제 음악으로의 꿈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지금보다는 더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영향을 줬었던 모든 아티스트들이 사실 저한테는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찍으라고 하면 그게 저한테는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휘트니스턴, 그 당시에 진짜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보이스맨도 있었죠.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자넷 잭슨, 그리고 또 다른 딱 무슨 건센로스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락 그룹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동경의 대상이고 현재도 사실은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처음엔
밴드는 그분들 좋아하느라고 국내 음악을 많이 가요를 많이 안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오히려 저는 좀 뒤늦게 들었던 게 서태지 와이드. 그리고 지금 활동을 안 하시는데요. NC 엔 언니의 보컬을 저는 너무 존경해요. 네. 네. 에이지가 나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와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서 제 음악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요즘 음악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사람들한테 해석이 되면 좋겠다라는 어찌 보면 힙합하는 친구들과의 그런 작업 그리고 R&B 작업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큰 그림 안에 있는 작은 그림이긴 한데요. 저한테는 사실 장르적인 도전에 대한 흥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려워하는 건 있어요. 저한테는 발라드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양희은 선생님 노래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 나는 진짜 저분 세 발에 정말 발에 때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따라 해보겠다고 노래를 불러보면 저는 아직 그런 인생에 대한 어떤 사람의 한 감정에 대한 거를 목소리로 이렇게 음악 안에 녹여내는 능력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전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하고 싶은 게 그런 인생에 대한 노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사실 보컬리스트다 보니까 장르적인 특징을 많이 두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했던 게 그래서 그랬어요. 주크박스라는 팀은 되게 유쾌하고 조금 재밌는 가사, 조금은 사람들하고 좀 쉽게 다가가고 싶은 저의 바램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 굳이 장르를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라고 하면 펑키예요. 펑키고 약간 디스코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그 90년대 모노 오빠들 노래 넌 언제나 그거 리메이크해서 넣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제 뭔가 이런 영역을 넓히고 싶은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정 장르라기보다. 그래서 에이지 성운으로서의 음악과 또 그런 주크박스의 음악을 조금은 다르게 하고 싶고 또 다른 또 좋은 팀들과의 콜라보 작업의 기회가 주어지면 또 해보고 싶고 많은 작업들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재밌는 인생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이번 앨범은 사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약간 장르적인 이름을 붙이자면 PB&R&B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니컬한 어떤 그런 소스들과 악기의 소리들과 제가 원래 해왔던 R&B의 이제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창법이나 목소리를 많이 제가 바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여드렸나? 그러니까 뒤에만 별로 안 바꾼 뒤에만 보여드리면 I'm not anymore, anymore, I'm not love you, love you 이런 마우스가 있는 노래고요. 앞에는 제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제가 그나마 짠하고 들려드릴게요. 사실 소리를 연구하는 거를 본능적으로 끌려 해요. 그래서 소리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머리는 가수는 불완전해도 돼. 그 감정과 그런 어떤 인생을 쫙 보여줄 수 있는 개성과 표현력이 있으면 돼라고 하면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의 본능적인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은 그걸 참 좋은 소리로 표현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저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군가한테는 어찌 보면은 미안할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그 소리에 대한 학문적인 욕심과 호기심이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제 자신이 사실은 소리에 관심을 가진 게 제가 소리를 잃을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호기심과 또 사실은 제가 잘 연습한 것지만 잘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져 내린 어떤 그런 좌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치료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의학적인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몸도 너무 안 좋아서 마취를 이겨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진짜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지냈던 건데 그때도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뭔가 막 읽었단 말이에요. 그 읽으면서 읽는 걸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연구를 막 했어요. 근데 잘못한 날은 다음날 아예 안 나오고 뭔가 잘한 날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정확하게 22일, 왜냐면 월요일날 들어서 일요일날 나왔으니까 21일, 3주만에 제가 그걸 회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오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의학적인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근육, 근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걸 알아야 힘 조절이 건강하게 되는구나부터 시작해서 그런저런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데 있어서 느낌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이제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연습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연습생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싸움이잖아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애들 더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돼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할수록 모르는 것도 많고 모르니까 공부해야 되고 이런 네,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미랑 성향이 좀 되게 비슷해갖고 그러니까 걔나 저나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01 하고 있을 때 심지어 선미가 카톡이 왔어. 언니 잠시 혼자 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기가 달아 없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뭔가 항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앞에 나서야 되는 직업이고 뭔가 줘야 되는 직업이라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 기력이 다 빠져나가서 몸이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혼자 있는 걸 원래도 좋아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가는 것 같고 그럴 때 걔는 손재주라도 있어서 음식이라도 만들고 막 요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나마 영화 보는 거 그리고 최근에 들은 거 혼자 술 마시는 거 그래가지고 아니 새벽에 끝나면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씻고 이렇게 혼자 편안하게 영화 틀어놓거나 가끔은 뭐 다큐멘터리, 여행 다큐멘터리 이런 거 꺼내고 혼자 이렇게 와인 한잔하고 맥주 한캔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혼자 이렇게 비실비실 웃는 거 있잖아요. 실실 그게 그나마 스트레스 해소인 것 같아요. 아마 그걸 조금 더 지나고 제가 좀 몸에 좀 다시 힘이 생기면 여행 갈 거예요. 저 여행 좋아하거든요. 대만 그리고 홍콩 이쪽은 홍콩은 또 아버지 놀아가시고 엄마가 천연 때 그렇게 가고 싶으셨던 데가 홍콩이었대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엄마 모시고 가서 진짜 막 지하철 이런 거 다 봐가면서 제가 가이드를 했던 데가 홍콩이고 대만은 그 드림걸스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주 갔었어요. 놀러 가기도 하고 걔네 콘서트 때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네 그래서 좋아하는 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 지금 이해 저한테 이게 사실은 되게 인생의 큰 이렇게 플래시거든요. 막 터졌던.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게 방탄 지니 얘기인데요. 지니가 근데 워낙에 방탄이 우주 대스타가 돼갖고 예전 얘기인데 이게 너무 제가 방탄을 막 너무 거론하는 건 아닌가 이런 그림들은 한동안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괜히 미안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지니는 원래 연기를 하던 친구고 그래서 정말 소리를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친구였는데 정말 빠르게 늘었던 친구예요. 겉으로는 헤헤헤 이러는데 뒤에서 엄청난 연습을 했는데 3개월 차 때 벌써 효과가 나기 시작했었어요. 그 3개월 차 때 했던 노래가 그 애셔북 그게 그 노래인데 If I still 뭐지? Show you some, I'll show you the world 이렇게 하고 I will try to know your heart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try라고 나 노래 부르다 보니까 잘못 생각났다. 그 try라는 곡을 그 녀석하고 했는데 그때 방시혁 선생님이 아, 배우니까 되는구나 처음으로 인정받은 노래였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보람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야, 되게 빨리 성장을 해줘서 고맙고 그냥 이런 정도였는데 데뷔를 하고
녀석이 어느 날 선생님 이거 들어봐요 하더니 카톡으로 쓱 뭘 보내요. 딱 왔는데 그 노래가 원래 돌아다니는 그 유튜브에 막 이런 데서 막 찾잖아요 애기들이. 근데 거기에 사실은 그 MR이 없어요. 제작된 MR이 없는데 그걸 얘가 제작을 해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2절이 저한테는 기억에 얘가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그걸 예전에는 가성으로 틀었는데 이제는 확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PC 웃으면서 저 많이 늘었죠 이러면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와 그때 내가 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얘가 나한테 힘이 되는구나. 항상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 궁금한데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진이는 이렇게 또 이 노래도 우리 했었어요. 이 노래도 했었어요. 그래서 또 막 연습하고 보내는 거예요. 콘서트 할 때마다 티켓 챙겨서 보내고 그때 맞다 아까 얘기했던 그 홍콩은 진이 때문에 갔던 거였어요. 엄마가 가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여행을 좀 생각을 못 했는데 진이가 뜬금없이 선생님 저 홍콩에서 콘서트 하는데 오실래요? 거기 엄마하고 저하고 가자 이렇게 돼서 그쵸 그래서 간 거였어요. 힘을 내가지고 엄마 그냥 가자 힘내서 가자 그리고 엄마 가보고 싶었던 데니까 쫙 보고 오자 지는 이제 공연을 해야 되니까 회사 스태프들한테 모든 스태프들한테 그걸 얘기를 했고 쭉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거기에 가서 공연을 보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며칠 전에도 또 고척돔에서 할 때도 저는 이제 초대받아서 갔다 왔고 뭔가 저한테는 아직은 이걸 깨는 에피소드가 아직은 없나 봐요. 자꾸 얘기를 하면 걔네가 너무 유명하니까 이 소중한 게, 이 소중한 추억이 뭔가 자꾸 이렇게 좀 잘못 오해를 하시기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저한테 걔는 참 소중한 친구예요. 제자를 뛰어넘어 소중한 친구고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오히려. 가끔 이제 뭐 태형이나 정국이도 연락이 오면 미안합니다부터 시작해요. 아, 진이 형은 잘 계속 챙겼다면서요, 쌤. 죄송해요. 이러면서 이제 연락도 오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고 아무튼 고마운 녀석이에요. 가수라고 하는 직업을 일단 아이돌로만 규정 짓지는 마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꿈이 19, 20을 넘어서 생긴 친구들은 시작과 함께 아 이거 기회가 없을 것 같으면 좌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말 가수라고 하는 게 노래를 프로페셔널하게 부르고 그 노래를 통해서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조금은 그러니까 그런 직업이다라는 조금은 큰 정의를 내리면서 자유롭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공부하고 연습하고 좋은 음악 찾아듣고 그때가 제일 어찌 보면 힘들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아무 걱정 없고 그렇게 연습 어찌 보면 정말 순수하게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찌 보면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음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선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조금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서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는 제가 그런 소통 창구도 사실 마련하려고 뭐 조만간 그런 뭐 유튜브가 됐든 그런 걸로 또 그런 대화의 창을 제가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조금 그런 산업 자체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심도 조금은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 제가 대학교 수업을 할 때 제자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해요. 우스갯소리지만 왜냐면 무거운 주제를 조금 가볍게 표현하고 싶어서 애들아 투잡을 가자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직업과 그로 인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많은 큰 규모의 돈이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소소하게 자기 음악을 만들고 발표하고 그런 것들 도전하는 거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시간을 두고 시간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네, 뭐 그렇게 한다고 지금 그런 단계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많은 정보를 드릴게요. 일단은 연습하시고
막 이런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좋은 대회들이 있으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 서시고요. 그리고 녹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녹음하시거나 아니면 용돈 모으셔가지고 녹음실 이렇게 빌려가지고 녹음도 한번 해보세요. 연습과 무대와 녹음 이 세 개는 꼭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시고 연습하시고 또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유통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공부도 좀 하시고 저는 지금 현실적인 어찌 보면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어렵게 안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어제와 그냥 어제의 연장선상의 오늘이 저는 좋아요. 하루하루 그러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공연을 쓰건 매스미디어 앞에서 화려한 어떤 화장과 화려한 옷을 입고 뭔가를 하던 사실은 그날 하루하루의 일상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오늘도 수업을 하다가 왔고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 공연을 하게 돼도 분명히 또 뒤에서 엄청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준비된 모습과 준비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무대에 서는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시간 한 시간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다른 여러 어떤 분들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나중에 꿈을 이루고 더 큰 꿈과 더 큰 무대와 이런 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에이지성원 너는 그때도 아 오늘도 참 잘 살았다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행복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유쾌한 어른이었으면 좋겠어. 겸손하게. 꿈을 이루는 거는 그냥 어제하고의 오늘의 어제와 오늘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는 너무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어서 꿈을 이룬다는 거에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지만 오히려 그런 이왕 그렇게 된 거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공연도 많이 하고 해서 콘서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작은 콘서트를 할 거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 꾸준히 공연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2018년도 지금 이쯤 이 무렵 됐을 때는 조금은 더 많은 노래로 조금은 더 그 처음에 그 데뷔하는 친구들 보면 그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 돼서 그때를 돌아보면 아 그때는 큐시트 짤게 없었는데 노래 수가 부족하니까 아 큐시트 짤라 그러면 너무 힘들었다고 지금은 뭘 떼지 이런 걸 생각해서 그때는 뭘 넣지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1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콘서트를 하고 싶고 그때 큐시트를 짜는 저는 조금은 넉넉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치열하게 살고 쭉 연습하다가 그대로 쏙 이렇게 올라가는 어느 날이 되면 그게 아마 저한테는 어릴 때 그 순수했던 꿈을 이루는 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현실적으로 아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없는 거라 그냥 욕심 많은 보컬리스트인 것 같아요. 여러 장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스타일의 음악 안에 적어도 사는 동안 느끼는 희노애락을 담고 싶다라고 하는 붉은 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래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울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고 울어서 감정이 뭔가 해소가 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노래는 한바탕 웃어서 즐겁게 따라 부르고 같이 소리 지르고 하면서 울면서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그 하나의 그 공감대로서 저는 중간에 있는 다리가 노래고 음악이거든요. 그런 음악을 만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저와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저는 계속 그런 날을 꿈꾸면서 음악을 하나하나 만들고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를 할게요. 언젠가 또 제가 찾아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요. 네, 항상 노력하는 에이지성원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은 저한테 또 한번 특별한 날이에요. 라인스타즈
여러분들 만난 첫날이잖아요. 저한테는 또 특별하게 기억이 될 것 같고요. 정말 국에 계신 모든 엘스타즈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 팬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메이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쵸.